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다시 또 출근을 해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여러 가지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협박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서울의 소리에서는 이른바 김대남 파일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슈 오늘도 박정호 핫스팟에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손병관입니다. 네. 자, 김대남 파일 후속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 이게 좀 파장이 계속 좀 커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 새롭게 알려진 뉴스 어떤 소식입니까? 예. 서울의 소리가 9월 30일 밤에 이제 두 번째 통화 녹음을 공개를 했는데 네. 첫 번째 거는 이제 이 유원모 씨가 있는 이제 용인갑에 이 김건희 여사가 이제 공천에 개입을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두 번째 내용은 약간 좀 다른 내용이 있었어요. 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이제 거론했거든요. 네. 거기서 보면은 이 통화 시점이 그러니까 7월 10일이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한 2주 전 정도에 있었던 일인데 거기 보면 이제 김대남이 이명수 기자에게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지금 진짜 죽으려고 하더라. 네.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한동훈 치면은 아주 여사가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나왔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거가 이 그 무렵에 이제 7월에 1월 달에 이제 김건희가 보낸 문자를 이제 한동훈이 읽고 그냥 무시했다. 네. 1심 논란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예. 예. 그거랑 연관적으로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보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이제 확인해낸 건 주장인데, 네. 이 한동훈이 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시절에 장비를 한 70억 정도 들여가지고 자기 대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명숙 기자에게 한동훈의 자녀 문자도 다뤄보라. 네. 이런 주문을 했다는 내용인데, 어허. 사실 이 얘기 자체는 이제 어제 아침 뉴스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 이걸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거였는데 반응이 나왔죠. 한동훈 예, 대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아침에 한 9시 반 정도에 네. 페이스북에다가 이 문제를 이제 기사 얘기를 꺼내면서 예,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 예. 여기서 이제 비판하는 요지가 되는 거는 좌파 유튜버와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는 겁니다. 아. 네, 그걸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단정을 짓고,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대표가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연히 따르는 분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럼요. 네, 한 3시간 정도 후에, 네. 언론인 출신 이제 최고위원인 이제 김종용 씨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강도 있게, 네. 비판을 했고, 여기 대해서 이제 이걸 공적으로 규정하면서 이제 진상을 좀 명명백백히 밝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당 대변인도 사실 이게 당의 논평인지 당대표의 이슈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으니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그냥 지켜봅시다 하고 이제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하. 당에서 대응, 뭐 특히 한동훈 대표가 직접 거론했기 때문에 이 사안에 있어서 실질적인 조사 조치가 당 차원에서도 또 아니면 뭐 법적으로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참 묘한 시점에 이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른바 이제 유난 갈등 그리고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원희룡, 한동훈 두 후보 간의 격렬한 이 경쟁 뭐 이걸 좀 돌이켜 본다면 결국 대통령실 용산 쪽 기류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김대남 전 행정관의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김대남 씨의 얘기를 따르면은 이게 김대남 씨 혼자의 그런 생각이나 그런 전략으로 한동훈을 공격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용산과의 갈등 그게 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전부터 계속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뭐 한동훈 대표의 마음속으로 들어보면은 이 아침에 깨니까 이 보도가 밤늦 사이에 좀 어선했고, 네. 또 신문에는 보면은 이제 이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온내 집부터 보면 따로 불러가지고 예. 오늘이죠 오늘 만찬을 한다 따로 예. 예, 이 기사가 그냥 신문에 실렸단 말이에요. 그 동안의 전례를 보면 이걸 좀 당하고 뭔가 좀 조정도 안 되고, 네. 신문에 이제 흘려가지고 아하.
어떻게 보면 이제 뒤통수 때리는 그런 건데, 네. 뭐, 어쩌면 이 보도, 원래는 이제 이 서울에서의 보도를 보고도, 원래는 이제 당대표라면 좀 참고 상황을 좀 주시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바로. 좀, 예, 이 보도로 한 어떤 서울에서의 보도가 상식,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네. 좀 그런, 좀 약간 격한 반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연결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들고, 예. 사실 이건 당 차원에서는 조사할 수 있는 게좀 딱히 없어요. 사실 이제 관련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같은 경우 지금 이 김대남 씨가 이제 당원인지도 여부도 지금 불분명하고 보통 그렇네요. 이제 공기업이나 이제 투자기관 가면은 이제 당적을 또 정리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하. 예. 그런 부분에서 네.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요즘 이제 한동훈 대표의 좀 복심으로 좀 보이는 부분이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인데, 김종혁 최고위원이 좀 검찰 수사를 언급을 했거든요. 아. 네. 이 정도면 이제 인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단계고, 네. 예,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또 어떻게 그런 반응 같은 걸좀 기다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참 이게 여당 내부에서 그러니까 여권 내부에서 이런 불협화음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글쎄요. 이 보수 지지층 같은 경우는 참 뭐 이게 참 지지하기 힘든 상황까지 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여권 그러니까 여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같이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오늘 그 조선일보의 칼럼에서 좀 재밌는 글이 있었는데, 네. 이 영화 이제 달콤한 인생이 있는 즐거이를 최근에 어떤 여당 상황이랑 좀 비교를 하면서, 달콤한 인생. 예, 거기 보면은 뭐, 그 부하랑 그 조직의 보수랑 막 네. 다툼을 하면서 나중에 보수가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 이런 말, 예. 유명한 뜻은 나오고 그런 영화잖아요. 맞아요. 유명한 그런 대사죠. 것 같습니다. 그 칼럼의 마지막에 보니까, 원래는 이제 11월 때쯤 되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선고가 두 건이 잇따르기 때문에 이재명 네. 극장이 열려야 되는데, 지금 이, 어떻게 보면 김건희 극장이 김건희 너무 흥행이 극장. 잘 돼가지고, 이재명 극장이 좀 관객이 제대로 동원이 될지는 모르겠다 하면서 약간 이게 걱정인지 비꼬는 건지 모르는 그런 칼럼이 났는데 저는 좀 아하.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도 뭐 특히 조선일보마저도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에 있어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오늘 저희 뉴스프레소에는 없지만은 뉴스토마토가 또 보도한 내용이 있어요. 명태균 예. 씨가 아, 다 까버리겠다, 까발리겠다, 다 터잡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를 협박했다 이런 내용을 이 씨, 제보자 이 씨한테 얘기했다. 그 녹취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예. 아, 뭐 여권 내부가 지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예, 뭐 어쨌든 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국감 시즌이 될 건데 네. 뭐 사실 이제 국감 때 되면은 뭐 이슈라는 게막 사그라들고 다 국회를 많이 주시하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으로 봐가지고는 뭐 올해 15월 국감은 이제 김건희 국감으로 연명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를 좀 가고 있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네, 그래요.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의혹들,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JTBC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단독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좀 내밀한 내용, 그러니까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왔는지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들여다보다 보니까 결국 뭐 검찰이 또 돌아서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고 여권이 지금 정말 혼란스러운 카오스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저는 사실 뭐, 오늘 신문만 봐가지고는 이제 윤석열 한동훈 갈등을 굉장히 주시해서 봤는데, 네. 이, 지금 한동훈 대표의 좀 약간 복심 역할을 하고 그렇게 보이는 이제 김종인 최고위원이 하신 말이 가지고 제가 계기를 해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을 좀 보고 그랬는데, 네. 이분이 한달 전부터 자기가 좀 지금 어떤 여권의 위기를 이제 계속 두고만 볼수 없다. 좀 자기도 좀 뭔가 비판할 거는 해야겠다는 그런 얘기라고 그랬는데, 네. 이분이 뭐 어쨌든 언론사 이제 편집국장도 하시고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비판적인 어떤 감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제 좀 그냥 뭐 여당이니까 물쳐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덮고 넘어가지 않고 순간순간에 어떤 그런 키플레이어들이 계속 나오면서 네. 좀 상황이 좀 증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상황이 정말 이제 간단치 않을 것이다. 국감 시즌 맞아가지고 정말 여기저기서 폭로와 또 거기에 관련된 보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손병관 기자가 전망을 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손 기자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다음 네. 주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